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평가지표 1 영역, 1 영역이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1 영역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관련된 궁금증,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 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은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국가 수준의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해서 또 원장님의 어떤 보육 철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양질의 아이들에게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게 되고요.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우리 영유아에게 편안한 일상생활을 제공해 줘야 되고 또 질적인 또 우리가 보육과 관련된 상호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이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우리가 제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서는 영유아 권리 존중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계획 수립과 실행, 그 다음에 놀이 및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또 보육과정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총 5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1-2-1의 지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월간, 주간, 일일 보육기간 중 반별로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네, 평가 지표에서는 지금 현재 원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원별로 기간별로 연간 보육기간은 우리가 꼭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간 보육기간은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 주간, 일일 보육기간 중에 한 가지를 반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연간 보육기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 주, 일일 보육기간 중에는 한 가지를 이렇게 반별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는 연간 보육기간은 우리가 계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절,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행사, 또 어린이집의 1년간의 중요한 경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그런 연간 보육기획안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방침에 따라서 반별로, 영화반일 수도 있고 유아반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월간하고 주간을 통합하거나 또는 주간하고 일일을 통합하거나라고 해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1-2-2의 지표에, 만 1세 반 영아가 숟가락과 포크 사용을 어려워하는데, 숟가락과 포크를 모두 제공해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영아라도, 만 1세 반 영아라도, 아이들이 이제 기본 생활 습관 중에서, 식사 습관 지도에 대한 걸 해야 되겠죠. 만 1세 영아에게도, 숟가락과 포크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음식을 먹어보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아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가끔 그러거든. 잘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주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주셔야 합니다. 네, 1-2-2 지표에 또 이런 질문이에요. 만 4세, 5세 유아의 경우에도 일과 중에서 반드시 낮잠을 자게끔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 지표에서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는 낮잠 시간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만 3세까지는 낮잠을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만 4세, 5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4세, 5세 반인 경우에는 개별 유아들의 어떤 상태라든가 또는 원의 상황이라든가 계획에 따라서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또는 휴식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은 4세, 5세라도 낮잠을 계획하는 그래서 낮잠을 자게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고요. 또 어떤 어린이집은 만 3세까지만 낮잠 자는 시간을 갖고 만 4세, 5세는 그냥 휴게 시간에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잠 및 휴식이기 때문에 낮잠을 안 자면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만약에 낮잠을 자지 않는다, 낮잠 계획을 하지 않았다, 휴식 시간을 갖게 된다, 개별 친구 이게 있어야 될까요? 네, 우리가 낮잠을 자게 되면 개별 친구가 필요하지만 낮잠을 자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친구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만 5세 아들에도 이런 경우에는 여분의 친구를 어린이집 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휴식이 아닌 낮잠을 필요로 하는 아이는 잠을 자야 되겠죠. 예, 여분의 침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침구와 또 보관 장소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네, 1-2-2 지표에 일부 영유아들의 경우에 잠들기 힘들어 하거나 또 어떤 부모님들이 낮잠 재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에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 보육을 4시까지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안 잤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사실은 영유아들은 우리가 발달 특성상 낮잠을 자거나 또는 편히 쉬었을 때 아이들이 에너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이 또 오후 시간을 또 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필요하거나 낮잠을 자야 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영유아가 너무 피곤해서 막 지금 졸음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죠. 그렇게 되면 또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되고 졸음이 오게 되면 아이들이 또 어떻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또 안전사고가 날 수 있겠죠. 예, 하루 일과 중에서 우리가 낮잠 시간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이들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아이들을 일괄적으로 재우기보다는 잠들기 힘들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자, 1-2-3에 실내 놀이 시간의 경우 매일 2시간 이상을 계획하되 오전은 1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정돈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으로 계획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실내 놀이 시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실내 놀이 시간은 영유아가 개별적인 흥미라든가 관심에 따라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충분한 놀이 시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놀이 시간은 1시간 이상 확보되고요. 만약에 정리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라는 전이 시간은 별도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마다 하루 일과를 계획을 할 때 놀이 시간 플러스 전이 시간 이렇게 해서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3의 지표에 대한 또 질문이에요. 어린이집 행사 등의 이유로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 운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평정하나요? 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일정 시간 이상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월 행사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견학을 갈 수도 있고 또 부모 참여 수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실내 놀이 시간이 부족하겠죠. 예, 이럴 경우에는 월 4회에서 5회 정도를 감안해서 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월 4회나 5회 정도는 어린이집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우리가 실내 놀이 시간이 2시간 이상이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감안이 되어집니다. 네, 또 1-2-3에 관련된 지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놀이 시간을 1시간 계획했는데 유아들의 놀이 흐름에 따라서 실외 놀이 시간을 30분 연장해서 실시하는 날에도 실내 놀이 시간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전 실내 놀이는 1시간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 놀이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그 다음에 영아들은 또 다르죠. 0세냐 1세나 2세냐. 그래서 우리가 0세는 주 3회 30분, 그 다음에 1세 2세는 30분, 이렇게 확보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놀이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깥 놀이를 하는데 너무 즐거우니까 이게 1시간 30분이 되었어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30분을 우리가 바깥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내 놀이 시간이 실내 놀이 시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유아반에서 실외 놀이 시간이 1시간 30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내 놀이 시간에는 1시간 30분으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예, 그래서 놀이 시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깥 놀이와 실내 놀이를 어떻게 합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대부분의 놀이를 바깥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충분히 예, 놀이 시간이 확보되고요. 예, 바깥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 시간과 예, 함께 해서 실내 놀이 시간이 예, 정해지시면 됩니다. 네,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담임교사가 연장보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도 연장보육 일지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나요? 예, 내가 기본보육 끝나고 연장보육을 담임인 내가 하는데 예, 우리가 일지 쓰고 연장보육 일지 또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기본보육 플러스 연장보육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별로 쓰는 보육 일지에 연장보육 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연장 보육을 함께 할 경우에는 그 일과 운영 중에 우리가 연장 보육 일지를 추가로 예,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와의 경우에 바깥 놀이 시간을 오전 30분, 오후 30분 이렇게 나누어서 배정해도 되나요? 네, 우리가 바깥 놀이는 예, 하루 일과 운영 중에서 1시간 이상, 유아들을 1시간 이상 확보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운영해도 되나요? 네, 충분히 나누어서 운영해도 괜찮습니다. 예, 만약에 혼한 연령반 경우에는 바깥 놀이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0세, 1세 혼합일 수도 있고요. 1세, 2세 예, 혼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반, 예,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 놀이 시간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0세, 1세 혼합이다. 그러면 우리가 0세는 주 3회 30분 이상 운영하시면 됩니다. 네, 또 바깥 놀이 시간의 경우 유아는 매일 1시간 이상 네, 영화는 30분 이상 운영해야 되는데 이때 손 씻기라든가 또 화장실 가기 이런 어떤 전이 시간이 있는데 이 전이 시간을 포함을 해서 1시간 또는 30분 계획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실내 자유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실내 놀이 할 때도 예, 1시간 플러스 전이 예, 별도로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바깥 놀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바깥 놀이 시간은 아이들이 일과 중에서 예, 교실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탐색할 수 있고 또 몸을 신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 놀이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되겠죠. 손 씻기라든가 화장실 가기라든가 또는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런 시간은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날씨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황사가 심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깥 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실외에서 바깥 놀이를 진행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이제 우리가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황사가 있다거나 요즘에 또 미세먼지 또는 너무 덥다 예, 또 너무 춥다 이런 경우에는 바깥 놀이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체 활동은 아이들이 온 몸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근육 활동이라든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근육 활동이 아닌 영유아들의 흥미에 따라서 진행한 놀이도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육 일지에 실행 내용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럴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바깥 놀이를 예, 대체 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깥 놀이를 못했을 경우에 실내에서 대체 활동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 날씨 황사로 인해서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1-2-5 지표에 보면 지역사회 시민단체라든가 지자체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에 그래서 동화 들려주는 할머니 뭐 이런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로 진행되는 축구라든가 수영 그 다음에 한자라든가 악기 뭐 창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특별활동에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예, 특별활동은 저희가 보육과정 이외에 진행이 되는 활동 프로그램이 우리가 특별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육교직원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의 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축구라든가 우리가 수영이라든가 영어라든가 한자라든가 뭐 악기 연주하기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을 연마하는 거라든가 지식을 습득으로 하는 이런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마치 분절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실시 주체에 따라서 비용을 누가 내나요? 예, 우리가 부모님이 내기도 하고요. 또는 원에서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상관없이 이 특별활동 운영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때는 부모 동의서를 우리가 구비해서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4에 보면, 예, 특별활동 강사가,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 수업을 못했어요. 예, 그럴 때, 오전에 보강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특별활동은 우리가 오후에 진행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예,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중에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보강이라 단 한 번이라도, 예,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활동은 오후에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3-3의 지표입니다. 영유아의 놀이라든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되나요? 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건데요. 우리가 교실에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놀이들이 있고요. 또 이 놀이들은 영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해서 이렇게 놀이라든가 놀이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놀이 영역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 때 상시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놀이 자료가 있어요. 특히 이 블록이라든가 또 인형이라든가 아이들이 역할 놀이를 하는 소품이라든가 소꿉놀이, 예, 그림책, 뭐 종이,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거, 끼적이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영화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대근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 안에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3-3에 보면 만 0세, 1세 어린 영아들의 경우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이런 것들을 자꾸 입으로 가져가죠. 구강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혹시나 아이들이 물고 빨고 이런 경우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장 위에 올려놨다가 영아들이 원할 때 이렇게 제공해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네, 0세, 1세 영아들도 흥미에 따라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끼적이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손에 닿지 않게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손에 닿아야 되는데 높이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상시 필요할 때 아이들이 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위한다라면 독성이 없는 것을 준비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네, 1-5-1에 관련된 지표죠. 예, 보육일지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네, 우리 과거에는 우리 보육일지가 거의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보육일지의 양식이라든가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적합한 우리가 양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표라든가 항목에서 우리가 누락이 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게 우리가 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육일지 작성을 할 때 우리가 하루 일과를 순서대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육일지 작성을 물론 시간대별로 작성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지만 일상생활, 놀이, 활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꼭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실내 놀이 시간, 그 다음에 바깥 놀이, 그리고 낮잠 시간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놀이 및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놀이를 했는지. 근데 이 놀이도 모두 기록할 필요는 없고요. 중점적으로 이 아이들이 많이 했던 그런 놀이를 위주로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예, 놀이 평가를 하면서 예, 다음 놀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을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1-5-1에 관련된 그런 궁금증이죠. 하루 동안 이루어진 모든 놀이 및 활동에 대한 평가가 모두 기재가 돼야 되나요? 네, 우리가 보육일지 작성을 할 때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놀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평가를 모두 기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하루 일과 중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한 그런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안내된 간소화 보육일지를 사용해도 되나요? 네, 우리가 선생님들이 너무 서류가 많다,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다라고 해서 예, 한때 저희가 간소화 보육일지를 써서 OX로 예,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 우리 현재 평가제에서 예, 평가 지표에서 예, 평정을 하는 거는 간소화 보육일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OX로 표기된 예, 이런 평가일지는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가 놀이 실행 기록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기록이 되어줘야 됩니다. 실제 영유아가 경험한 놀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실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했다 안 했다 OX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라도 예, 놀이에 대한 또 하루 일과에 대한 예, 그런 기록이 매일매일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상 저희가 1 영역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관련된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이 보육일지에 관련된 질문들 제가 그 보육일지를 올해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보육일지를 보게 됐는데 아직도 그 간편화 있는 간소화된 OX일지를 쓰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직 그 평가를 받지 않아서 예,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는 OX로 쓰는 그런 간소화 일지는 작성하지 마셔야 되고요. 예, 활동에 대한 기록, 놀이에 대한 기록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상 저희가 일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보육 환경, 그 다음에 운영 관리에 관련된 이 영역에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